1971년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죠. 영 페스티벌에 출연하면서 연예계에 데뷔를 합니다. 그 후 영화배우로 데뷔하죠. 그리고 가수 활동까지 병행한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죠. 1975년 1집 나그네의 길을 발표한 후에 1985년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로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 86년 그대 운하바 2주 연속 1위, 87년 내 사랑 울보 2주 연속 1위, 88년 저녁 노을로 6주 연속 1위를 하며 80년대 가요계를 집어삼킨 하이틴의 우상입니다. 어느덧 저녁록 오빠는 데뷔 40주년을 맞았죠. 영원한 오빠. 오늘 임백천의 라디오 7080 낭만데이트 만능 엔터테이너 저녁록 씨 특집입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아유 진짜. 아니, 야 임백천 씨, 아유 참. 아, 이 좋아요. 형, 이 형님은 전, 내가 참 나오니까 너무 좋아. 진짜 존경하는 형님인데 그렇게 모시려고 해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안 바빴어요. 네, 바쁜 것도 없으면 그동안 다 채워져 있었죠. 아 원래는 빨리빨리 나오고 나 그래야 되는데. 네, 아니 근데 가끔 만났었는데 아유 정말 여러분들 좋아하는 분이 나오셨어요. 저 7080 가족 여러분들이 즉 저녁록 씨 팬들이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네. 또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들 듣고 계신데 또 이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세요. 오늘 영화배우처럼 나오셨어요. 저요? 예, 수염도 기르시고 예. 영화 할 때 전부 그 수염 예, 들고 나왔었다면서요. 또 공교롭게도 영화 찍을 때마다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도라이 참. 네. 또라이 시리즈. 네. 그 다음에 좀 이미숙 씨하고 처음 찍었던 그 이미숙 씨가 예, 예. 그 신인으로서 처음 찍었던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철부지. 네, 김보현 씨하고 찍었던 저 달려라 풍선. 하이틴 물에서 전부 저런 모습이었었어요. 조금 반항적인. 아, 그랬구나. 예, 예. 제임스 딘 같은. 예.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아, 저는요, 아까. 임백천 씨 막 소개하고 있을 때 예, 예. 무슨 착각이 들었냐면 딱 10여 년 전에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뮤직 토크를 하고 있었어요. 맞다. 예, 예. 실행했었죠. 예, 예. 그때 이제 지금 부장님이신 이인숙 부장님이 요거 좀 빨리 우리 생방 끝나고 위에 녹음이 있다고 네. 무슨 녹음이에요? 그랬더니 임백천 씨 녹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러 가서 제가 했어요. 그때. 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갑자기 턱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흘렀다. 벌써. 예. 야. 참. 근데 제가 지난달인가 우리 임백천 씨 만나가지고요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임백천 씨는 끝까지 좀 남아 있어야 된다. 네, 우리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죠. 네, 네. 있어야지 저희가 지금 과거로도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미래가 또 되거든요. 또 현재가 또 정비가 되고. 네, 네. 그래서 좀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으니까 어제 뒤로만 가는 거야. 제 얘기하지 마시고. 아 싫어요. 인사 좀 지금 봐봐요 지금 누가 저 MC고 누가 게스트 같나. 근데 너무 좋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지금? 예. 아무튼 그 쌀밥 안 드시고 방부제를 네. 드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방부제 먹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 이게 비결이 뭐예요? 아 근데 특별히 저도 이제 몰랐는데 네. 결국 하나 찾아낸 게 미세한 건데 네. 땀이 많아요 제가. 맞아 맞아. 땀이 많아. 땀이 많아서 화장도 못 하잖아요. 메이크업을 못 하니까 네. 땀을 노래 한 곡 하면서 땀을 막 비우듯이 쏟으니까 모공은 잘 수축이 되더라고요. 아, 그건 하나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노폐물이 잘 빠지고. 네, 그리고 이제 애가 작다 보니까 이제 작아 보이니까. 젊게 보이나? 에, 네. 아, 예. 40주년 됐으면서 에. 저희는 시작 아닌가요? 이제?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이 성룡 씨, 네. 제키 찬. 성룡 뭐 한국의 제키 찬 그런 별명도 있고 막 그런데 저녁록 씨가 제키 찬 만났을 때 반말했더니 막 화냈다면서요. 어른한테 반말한다고. 그 친구가 까먹은 거죠. 자기가 이제 그 스턴트 시절에. 저희 국내에 와서 살았거든요. 인천에서 살고 있죠. 예예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서로 말을 놓고 막 이랬었는데 너 나이 몇이냐 몇이다 서로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비슷했어요? 같아요. 자기 매니저한테 얘가 말 놓는다고 애가
저는 그 말고도 많이 좀 그랬어요. 그리고 제키 찬은 물론 뭐 많이 안 늙은 스타일이지만 많이 이제 세월이 좀 간 모습이었고 현욱 예. 씨는 그대로니까. 아유 참. 아니 71년에 방송 시작한 걸로 계산하면 44주년이고 올해가. 아 그렇게 되네요. 1집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로 데뷔 40주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데뷔 앨범 40주년 나온 기념 걸로 콘서트 한 거. 40주년이 됐고 아 원래는 44년이 된 거네요. 세상에. 그래서 그동안 히트곡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곡을 다 전영록 씨 노래로 할 텐데요. 아 예. 대표적인 곡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들을 우리 미스코리아 PD가 모아봤습니다. 큐. 이게 불티죠? 네, 불티 민초. 네. 나의 뜨거운 뭐? 나의 뜨거운 마음은 오! 불같은 나의 마음은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남진혁을 만들었다. 아, 김정택 씨하고. 와, 이거 참 본인이 불렀구나. 네. 아직도 오둘발. 아, 이것도 다른 분들이려고. 아 그래요? 처음 보는 타인처럼 언젠가는 미련 없이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진짜 명곡이다. 이거 사랑한 연주였어. 이거야 이거. 아, 이거 주현미 씨 노래인 거 아시죠? 주은 씨가 불렀어요? 네. 제가 가사다 불렀습니다. 주은 씨가 불러도 참 어울렸겠다. 이것 때문에, 예? 종이약 접느라고. 접을 줄 아세요? 아니, 나도 접어야 되니까. 저는 못 접어요. 잊어버렸으니까 어렵다고. 아, 어려워요. 오. 대단한 거죠. 천말이면 종이학에 이어서 하갈도 좋고. 내 사랑으로 당신의 내 사랑 울고 감싸줄게요. 이 곡을 처음 받을 때 제가 어떤 고등학생한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 노래 아니었어요? 예예. 예. 학생한테 받았던 노래 선물 받은 거. 이야 그 친구 어디서 늙어가고 있는지. 당신의 슬픔 어 그랬구나. 네네. 우리 함께 나눠요. 내 사랑 울고. 네. 나그네. 아유. 고등학교 3학년 때 불린 곡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72년도에요. 71년도에 이제 방송을 했고 72년도에 이 곡을 불렀고. 맞아요. 참 좋았어요. 10대였습니다 이때. 그때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예, 예. 숫자 큰 거 써 있는.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본인이 웬일이냐? 라디오 7080 나오니까 듣네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아주 힘들었었어요. 저도요. 애심 이 노래. 아주 힘든 노래입니다. 이 힘들었어요. 네. 어디 가나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떠나갈 당신이여. 오빠! 야 진짜 야리야리하네요. 10대 때 목소리가. 19살이에요, 저. 19살 때. 19살이에요. 아니, 근데 19살짜리가 네. 이렇게 휘를 잘 살렸잖아, 이거. 뜻도 모르고. 뜻도 몰랐어. 어우, 참. 야. 야. 일곱 곡을 조금씩 들어봤는데, 네. 내 사랑 울고에 그런 사연이 있었고, 아, 예, 예. 장민규 씨, 네, 아유, 그동안 고등학생이 만들었다는 건 네네, 학생이 거. 그때 뭐 선물로 주고 갔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내 사랑 울고나 제 노래 중에서 종이약 두 곡은 참 부르기 힘들어요. 그래요, 왜냐면 불러요. 같이 불러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 주다 보니까 저도 그냥 곱게 불러야 되고, 네, 그냥 박수 치면서 부르는 곡이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제 곡입니다. 두 곡.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불티라는 곡은 네. 참
저주받은 것 같아요. 왜? 원래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불티가 저한테 안 맞아요. 제가 뭐 춤을 잘 추는 것도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좋은데. 저는 너무 싫어요. 그때 왜 저 선글라스 끼고 지금도 팔 걷어붙였지만 그 혹시 기억나세요? 이 팔뚝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 보세 옷을 사 입으면 팔이 다 길잖아요. 그러니까 걷어 올려야지. 그걸 뭐 아, 어떻게 그래서 네, 그래서 올렸구나. 네, 잘라서 입을 수는 없으니까. 야 이거 검색어에 올라가겠다. 아니 전영록 씨가 팔을 걷어 붙이고 항상 노래하는 게 보세 옷이 길어서. 네. 참 다 큰 사람들 오셨나 봐요. 그래서 걷어 입고. 키는 작은데 목이 좀 길어가지고 바지는 어때요? 바지도 바지는 그 밑단은 금방 줄이죠. 아, 금방 줄이니까 네. 드르륵 드르륵. 아. 네.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이걸 올렸어요. 목이 길다 보니까. 근데 그거 안 된다고 그러대요. 왜요? 해를 입힌다고 그 당시에 그러시더라고요. 방송국 PD.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녔지. 예, 네, 그 저는 불티하고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노래할 때 네. 선글라스 검은 걸 끼고 네. 빨리 벗었어요. 왜요? 안 벗으면 막 뭐라 그래요. 그 당시 그 부장님들 국장님들이 TV 화면에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것조차도 네. 예, 심의에 걸릴 정도였고 왜냐면 뉴스에 불티를 한 번인가 두 번 딱 불렀는데 아주 유명한 저 뉴스에 12시 뉴스에 배경음악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불티가 구석에는 어머님들 한 200 분인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고 시장 바구니가 여기 이렇게 널려 있고 아~ 그다음에 무슨 반짝반짝 돌아가면서 배경 음악이 불티가 나오는데 무슨 현장에 그때부터 찍히기 시작하더니 그냥 저 옷 입는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시고 왜 걷냐 응 왜 청바지를 입느냐 아 힘들었어요 제가 우리 한 며칠 만나서 네. 네, 얘기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거 두 시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 자 삼행시가 많이 오고 있네요. 6732님 제가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좀 읽으세요. 전 전 중고교 시절 저는 중고교 시절 영록 오빠에게 푹 빠져 행복한 때를 보냈습니다. 영 영원히 오빠 노래 듣고 싶어요. 록 녹록치 않은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오빠 노래를 지금 위로 받고 네, 싶어요. 이게 록자가 이게 참 어려울 텐데 어떻게 주셨는지 1629님 전 전국의 모든 사람들아 영 영농하고 록 록기 삼매께서 들어도 외국 모든 사람들이 들어도 박수칠 만한 가수 전영록이다. 록기 삼매 참 녹록치 않네요. 야, 대단한 7931님 전 전설적인 인물 영 영영 잊지 못할 인물 록 록 가수 같은 느낌이 나는 인물 그 시절 영화 제목이 생각납니다. 섬세한 목소리와 우직한 몸매 미국에는 아놀드 홍콩인 성룡 네. 아 한국에는 바로 도 플러스 아이 전영록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아, 아유, 한 사람만 더 하고요. 네. 7639님 전. 전무후무한 우리 마음속에 영. 영원한 친구였죠. 록. 록기 삼매처럼 우리의 우상이었죠. 이분 동갑이신가 봐요. 좋습니다. 자, 골든 앨범 중에서요. 예. 잠시 후에 이제 라이브도 들을 텐데 일단 골든 앨범 중에서 전영록. 이 노래 좀 듣죠. 저 일부러 만든 거 아시죠? 왜요? 선생님들께서 커피 심부름을 이렇게 많이 시키셨어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김정국 선생님, 예, 예. 김정국 선생님께서 야, 저영요 빨리 와서 커피 한 잔 가져와. 그게 미세대 가수들. 그렇죠. 네네. 이게 안 도르셨나 봐요. 제 네네. 이름이. 네네. 네. 저런 놈이라고 그러시대요. 야 저런 놈. 그래서 선생님 전영록입니다. 야 저런 놈. 그냥 하나 뽑아 이놈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런 놈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만들고 싶었던 노래가 전영록이에요. 전영록. 예. 예, 저런 놈이 노래했습니다. 전영록. 네. 이요 당시에요. 이저이거 불렀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임백천 씨하고 그때 왕영은 씨하고 MC 보던 프로들이 많았었어요. 있었죠. 예, 그래서 하나, 왕영은 씨, 왕영은 씨가 또 한 번 알려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아, 난 저 선배들이 저런 놈 저런 놈 그런다 이름 가지고 그랬더니 네. 아, 그 여자와 남자 합쳐서 양념할 땐 염자를 쓴다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랬군요. 네. 아, 참 제 이름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런 놈. 아니 전영록 저는 예전에 썰렁 개그 할 때 전영록 씨가 참 예의 바른 사람이다. 늘 본인 얘기할 때 전영록입니다. 예?
난 영록이에요 이게 아니고 전 영록임. 뭐 그런 썰렁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훈아형은 참 그래요. 나훈아요. 나훈아예요. 네. 참 전과 나. 하여튼 저 그런 일이 참 많았고요. 곳마다 그러니까. 사연들이 많았는데요. 네. 네. 하여튼 제가 그런 사연들이 한 곳 다 있어요. 눈물 난대요. 0950님이 지난 일들 회상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이 노래가 그런 힘이 있어요. 6407님 전영록 씨 노래는 따라 부르면 가사가 다 생각나요. 가사의 전달력이 좋아서 그런 듯하고 노래가 어쩜 하나같이 다 좋은지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그 당시에 또 하나 제가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 가수들 그 남자분들께 좀 드렸어요 제가. 예. 근데 이상하게 여자들만 히트가 됐어요 많이. 그래서 남자분들 왜 우리 거는 안 되지? 그 PD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남자 가수들이 치마를 입고 추어야지 춤을. 저 이렇게 옆에 안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뻗득 서가지고 부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전영록 씨한테 두 곡을 받았는데 히트를 제가 못 시켰고 전영록 씨가 와서 그때 발라드를 불렀기 때문에 화음도 넣어드리고 그랬는데 발라드를 불렀어요. 아유 참 전영록 씨 노래 좋습니다. 이제 선물 소개를 좀 듣고요. 네. 그리고 또 전영록 씨 노래 듣죠. 우리 저 백정원 아나운서가 선물 소개합니다. 이거 꼭 들어야 돼서요. 네.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하는군요. 2015 장윤정 전국투어 콘서트 사랑해요 공연 초대권, 레옹의 장 르노가 출연하는 러브 인 프로방스 영화 초대권, 서강대학교에서 합니다. 예프타 반 딘테르와 티아고 그라나트의 This is Concrete 무용국 초대권, 충무 아트홀에서 하는 명동 로망스 뮤지컬 초대권, 명동 예술극장에서 하는 박정자 손숙 씨 출연의 키 큰 새 여자 연극 초대권, 코엑스 아트홀에서 열리는 늙은 도둑 이야기 연극 초대권도 있습니다. 전영록 씨 스페셜로 오늘 월요일 임백천의 라디오 7080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희애 씨가 DJ들, KBS DJ들하고 같이 취입해서 히트시킨 노래, 전영록 씨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나를 잊지 말아요. 그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요. 네, 아주 심하게 잘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일부 끝곡으로 듣고요. 예. 네, 잠시 후 전영록 씨하고 저희가 먼저 가 있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일과 휴식과 매일 낮 12시 10분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오늘 월요일 몸과 마음이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임백채널 라디오 7080에서 마련한 전영록 스페셜 오늘 낭만 데이트 함께하고 있어요. 전영록 씨와 지금 제가 이제 내년 1월 1일이 이 임백채널 라디오 7080 진행한 지 5년 됐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늘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전영록 씨를 기다리신 거예요. 장애영 씨, 영록 오빠 너무너무 반가워요. 어쩌면 늙지도 않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애영 씨도 좀 해주세요. 장애영 씨도 좀 그러세요. 하세요 해주세요. 애영 씨도 잘 보내세요.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게 대우 더 웃겨. 애영 씨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웃겨. 내가 받아가지고 애영 씨도 그러세요. 아니 장혜영 씨가 재밌다. 좋아한다니까. 아 네, 아유 참. 그러니까 제가 네. 이 휴대폰에 이제 콩가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플을 8196님 얼굴 뵙고 싶어서 얼른 콩 깔았어요. 그동안은 그렇게 제가 깔으시라 그래도 음질 좋고 보실 수 있다고 해도 네, 이제 전혜영 씨가 나오시고 깔았네요. 그리고 지금 삼행시도 주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야, 이거 안 벗겼네요. 콩 하고 또 하나 있어요. 안 벗긴 거 50원. 올려요, 올려. 콩 게시판은 KBS 가입하면 그냥 오실 수 있는데 무료로. 아, 그래요. 문자 이제 정보 통신료가 있거든요. 야,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30466 영록 오빠 반가워요. 옛날에 오빠가 용산역 근처 용다방에서 DJ 한다고 해서 인천에서 찾아가서 오빠를 보고 온 적 있어요. 반가워요. 오빠 노래 다 좋아요. 오빠 하셨네요. 저 만날 동생들 많아요. 잃어버린 동생들도 많고. 거기서? 용다방에 얽힌 사연이구나. 거긴 친구 둘을 잊어버렸죠. 8730님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단체 관광 버스에서 전영록 오빠의 애심을 열창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한 지 30년 빠르네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저분은 말이에요. 8730분은 네. 네. 그저 관광버스에서 단체 관광버스에서 애심을 어떻게 열창을 합니까? 저 노래 가지고
오늘은 가기 전에 와 그저 와 샤웃 메탈 버전으로 했는지 야 비타민 재밌습니다. 세트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는 그 노래로 열창을 할 수 있었던 맞아요 참 아, 야. 자 오늘 전영록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이제 전영록 씨의 라이브부터 네, 청해 듣습니다. 예. 전영록 스페셜입니다. 오늘 임백천의 라디오 7080. 자 이제 전영록 씨가 라이브 한 곡을 해주실 거예요. 뭐 해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임백천 씨 프로에 나올 때 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임백천 씨한테 두 곡을 드렸어요. 두 곡 줬죠. 그 중에 한 곡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먼저. 아 라이브로? 네 아마 깜짝들 놀라실 거예요.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신 분들이 마니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뭐요? 말할 수 없어요. 멀리 가버렸어요 그 노래 아. 잊고 있었던 노래 중 하나예요 예, 제가 망친 네. 노래를 전영록 오빠가 불러보겠습니다 하모니 느껴요. 우리 미스코리아 팀인가? 타고 말이죠. 아 왜 이걸 또 틀어요? 아 좋잖아요. 말은 안 해도 그냥 새롭죠.
아, 새롭죠. 어, 좋아요. 전원록 씨가 이 좋은 노래를 주었는데 왜 내가 히트를 못 시켰죠? 그 당시 네? 발라드로. 왜냐면 이제 MC DJ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네. 이제 전원록 씨가 역시 스승이라 정말 잘 부르신다. 아, 이제 끝. 이제 여기서 끊으세요. 미스 코리아 PD. 너무 짓궂죠. 아. 어. 아니 근데 콩 게시판에 김영현 씨가 네. 그 임백천 전영록 두 사람 중에 누가 형이에요? 자기는 임백천 형이라고 생각한대는데. 예, 네, 내가 형입니다. 영록아. 네, 백천 형. 네. 잘해라. 아, 아이, 참. 아니 그러니까 네. 세월이 완전히 비켜가시고 주식이 지금 저 방부제잖아요. 방부제를 하루에 다섯 개씩 드신대요. 그래서 방부제 주식 다 사놨어. 그러니까 1779님이 가게에 놀러 오는 언니들이 난리가 났네요. 영록이요 다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예, 네, 무슨 일이냐 그래요. 뭐 무슨 이제. 가게입니까? 우리가 이 임백천의 라디오 708 일하시면서 네. 네, 운전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영록 씨 퀴즈 내드립니다. 전영록 씨가 여자 가수들하고 듀엣을 많이 했어요. 남자랑도 했지만. 자, 전영록 씨가 듀엣으로 부른 가수가 아닌 사람은 네, 여자 가수 중에서 네 사람의 보기를 드립니다. 정수라, 1번 정수라, 2번 윤신혜, 3번 혜은이, 4번 김지혜. 정수라, 윤신혜, 혜은이, 김지혜 씨 중에서. 예. 그러니까 듀엣으로 같이 노래한 여자 가수가 아닌 가수는입니다. 좀 어렵네. 그렇죠. 근데 응? 제가 예. 하춘화 씨, 김현자 씨까지 다 듀엣 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과연 동네 북이야 그냥. 이 네 가수 중에서 이 여자 가수 네 분 중에서 누구랑 듀엣을 안 해봤는지. 그래요. 다 잘 맞는데. 이분하고 잘 안. 아, 이거 힌트를 드렸어요 지금 제가. 참 잘 맞는데 다. 네. 네. 힌트는 아닌데 별로. 네. 힌트예요. 정말 너무 독특해서 잘 안 맞죠. 안 맞아져요. 그 네. 이분 히트곡을 힌트를 좀 드릴까요? 그것도 본인이 만든 노래잖아요. 완전 돌직군데가 완전 딱 주는 건데요. 주세요 힌트. 사랑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너무해. 아주 답을 알려줘요. 이 노래를 전영록 씨가 이분한테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듀엣은 안 했습니다. 우물정 버튼 1061로 예, 샵 버튼 1061로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 주시고 콩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아 근데 참 거기 속상하네요. 나온 인물들이. 왜? 그 저 세 사람은 진짜 많이 했어요. 저하고. 네. 근데 그분들한테는 한 곡도 못 줘봤어. 아 듀엣을 안 한 분한테는 줬는데? 이거 쳐도 되는 거예요? 네, 듀엣은 많이 했는데 어, 그랬구나. 진짜 한 곡을 못 들여봤어요. 아이고 이거. 오늘 저하고 듀엣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또 한 곡의 노래가 저한테 줬던 게 네, 네. 사랑합니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노래를 기타로 한번 해보죠. 야, 이 전영록 씨하고 이렇게 노래를 아, 그때 이거 제가 취입할 때 전영록 씨가 밤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백보컬도 해주시고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나 그대를 진정 사랑합니다. 숱한수 이런 명의가 있네요. 영광입니다, 선생님. 아, 저도 아니 우리 저기 야 맞춰보지도 않고 야 이거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 우리 화음이 좋았대요. 오사비로님이 한 번도 못 맞춰보고 지금.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 우리가 힌트를 너무 격하게 줬군요. 거의 다 맞추시네. 완전히 그냥 넣어드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예. 네. 노래 처음 듣는데 정말 좋아요, 송석호 씨, 김은정 씨 노래 빠지셨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현정 씨가 지금 두 분 노래하는데 폰으로 사진 찍는 분 누구세요? 예. 우리 더덕 작가입니다. 더덕이요? 예. 왜요?
더덕차를 가끔 꾸려주고 최영숙 씨도 아 우리가 환상의 콤비래요. 아우 영광이죠. 그러면 양미영 씨 화음이 참 잘 맞네요. 전영록 씨가 화음을 넣은 거예요. 아 오랜만에 넣어봤어요. 너무 좋아요. 김윤숙 씨, 백빈님 오늘 좋아 보이세요. 아 그럼요. 우리 전영록 씨 모시고 아주 행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퀴즈 정답자 발표하고요. 호두빵을 다섯 분께 드립니다. 6407님 호두빵? 4번 김지혜 씨. 네,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부르시는 노래도 좋은데 왜 우리가 모를까요 하셨는데 아, 요즘 네. 임백천 씨 그 앨범에 수록되어 네, 있습니다. 가끔 들어보셔요. 1012님 김지혜. 힌트 쉽네요. 전영록 씨 언제 나이 들 거예요? 일흔 살에 전영록 씨 상상해 봤는데 상상이 안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뭐가 네. 얼마 안 남어. 금방 쑥쑥 가더라고 이제. 훅 지나가더라고요. 네. 0247님 전영록 오빠 엄청 좋아해서 어릴 때 방송국 매일 갔었죠. 오빠 보러. 아. 1066님 서유석 모창 한번 해주세요. 하면서 안녕하세요. 맞춰주신... 정답은 김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석이 형. 네. 나 이거 많이 했잖아요. 진짜 예전에. 많이 했어요. 네. 그 대신 한번 한 적도 있어요. 조현석 씨 뭐, 대신? 네, 탐방송에서 안녕하세요 서유석입니다 이러고 이제 하면서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저희가 또 짓궂어가지고요. 그 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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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난감을 바꿔서 그것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장난감을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짓궂게 했던 네. 노래 불렀던 아, 아니 전영국 씨가 서유석 씨네 정말 좋아 잘 냈어요. 공사구사님 김지혜입니다. 영록 오빠 방부제 어디서 사요? 좀 알려주세요. 나눠 먹게 하셨어요. 에이, 아이고. 이분들, 저희 집에 사셔요. 이분들께 네. 이분들께 저희가 호두빵을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갓, 문제. 갓 구운? 네? 갓 구운? 갓 구워서 이제 보내면 좀 쉽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 어우. 우리 미스코리아 PD가 또 부탁이 들어왔네. 백설이 그게... 선생님의 봄날은 간다를 기타로 좀 해달라. 뚜엣으로 이걸 야. 어떻게 해요 그? 연분홍 치마. 예.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르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너무 높게 잡았어. 우리 어머니 키를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이마이나로 이야 이거 하도 옆에서 같이 불러드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노래 저 뚜이스로 하다가 떨어졌던 기억이 나가지고 A마이너로 치고 있는데 네. E마이너로 그 가사에 제가 눌려가지고 영웅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아뜰한 그 맹세 봄날은 간다. 아, 이 노래를 풀이해 주시는데 저는 이 노래를 저희 어머님한테 부르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받았어요. 네. 왜요? 반주를 저희는 이제 요즘 스타일로 하게 되잖아요. 장르를. 그렇죠. 그렇죠.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빰빰빰빰 빰빰빰 예, 예. 그 오리지널이 그렇죠. 빠바바바밤 빠라바밤 그렇게 안 하면 하질 말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시인분들이 뽑으신 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나름 시인분들이 연분홍 치마는
무궁화 꽃이라고 하시대요. 그냥 네. 그런, 봄바람은 3일 운동이라고 그러시고요. 네. 아, 그래서 아, 뜻깊은 노래구나. 이건 혼자 못 부른다. 이게 1953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네. 자, 그래가지고 그걸 아마 그려서 이렇게 쓰셨는지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냥. 네. 네네. 백설이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저 네네. 57세 아줌입니다. 1925님. 네. 2310님. 참 가슴 저리는 가사예요. 네. 7679님 정말 궁금한데요. 전영록 씨보다 백빈님이 형 맞죠? 아 제가 아까 형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제일 위에 형이 이름이 백운이라고 있어요. 제일 큰 형입니다. 백운 도사가 우리 큰 형이죠. 네, 백운 도사. 네. 이 형님이랑 만나면 항상 동담을 하게 되니까 주름이 늘어. 그래서 내가 늙어요. 아 오늘 봄날이 다. 가버렸어요. 조희식 씨. 네. 안현정 씨는 영록 오빠 목소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최영미 씨가 우리 환상의 콤비라고 자주는 좀 나와달래요. 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유. 이번에도 라이브 해주실래요? 아니면 CD로 들을까요? 아 제가요. 이 노래는 저 뮤직토크 할 때 예. 그때 아마 녹음을 넣었던 건데 그 아주 훨 오래 전에 이 노래는 차마 제가 그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 카페에 예. 앉아 있다가 뒤에 연인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일어나려고 막 그러는데 헤어지더라고요. 아 헤어지는 커플이었구나. 네, 그게 아. 부산 쪽이었었는데. 아. 어우 헤어지면서 그러더라고요. 난 네 잘못 만났다. 딱 그래요. 남자가. 네. 근데 여자분이 와 착각했나? 어 이래요. 오. 그래서 야 이거 못 일어나겠어. 거기서 확 일어나면 저 때문에 다시 만날 것 같은 아니면 조폭들 대사원네.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탁탁 단답으로. 네. 그러다가 내 착각이다. 내 간다. 그냥 굉장히 쿨하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예예. 예. 그러니까 저 여자가 먼저 가니까 남자가 거기 뒤에다 대고. 아 여자가 먼저 갔구나. 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몰라 띵기다 딱 그래요. 이거 뭐 가사죠 뭐. 아 그래서 곡을 썼구나. 곡을 바로 거기서 썼어요. 꼭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목이? 사랑을 몰랐던 거야. 와 저 정말 몰랐잖아요. 착각이라고 그러다가. 만날 때마다 느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지워질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어. 우리 서로 사랑이란 걸 알지 못했던 거야. 그 누구도 정말 얘기를 없었어. 아무도 사랑을 몰랐던 거야. 그렇게 사랑을 몰랐던 거야. 10년 전에 예.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구나. 사랑을 몰랐던 거야.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갑자기 다 받아 적었어요. 그냥 단어들만. 단어 적고 예. 이제 두 사람이 가고. 그 얼마나 속쓰렸을까요? 집에 돌아가서. 또 가슴 아팠을까요? 또 만났을 거야. 그 뒤로는 카페에서 못 봤습니다. 아, 그럼 네. 헤어질 확률도 있겠다. 네, 좀 셌어요. 이야, 참 연인들이 10번씩 헤어지고 또 11번째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고, 11번째 헤어졌던 모양이구나. 그렇죠. 그러고는 못 만나지 뭐. 그래요, 인연이 또 따로 있고 뭐 그런 거죠. 맞아요. 근데 사연 들고선 노래 들으니까 확 와닿네 아주. 그러니까 네. 저런 사연도 있어요. 그 애심이 1절하고 2절하고 틀리다는 거. 오늘이 가기 전에 떠나갈 당신이요. 그거는 순수 우리 그 머리에서 나온 가사예요. 그 저 선배가 만든 가사고 2절 가사는 좀 심오하잖아요. 헤어질 사랑이면 정들지 말고 떨어질 꽃이라면 피지를 마라. 떨어질 꽃이라면 피지를 마라. 예. 언제나 빛나는 보석이 돼요. 그걸 가보니까 장곡도의 시더라고요. 아, 그 시예요? 네, 장곡도의 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틀리더라고요, 분위기가. 장곡도 그쪽에서 연락이 안 와요? 이미 고인이 돼가지고. 아니, 가족들이. 가족. 아니, 여기서도 걸 수 있잖아요, 장씨분들이. 장곡도. 그러네, 장씨가. 장윤호도 있잖아, 장윤호. 콩 게시판에 네. 백두진 씨인데요. 네. 전영록 씨 삼행지 주셨네요. 전어가 좋아, 전영록이 좋아. 영. 영원히 전영록이 좋다는 아내. 녹슬지 않는 외모가 짱이래요. 전어 철 되니까 좀 그게 나오네요. 전어 철이 되니까 질투를 좀 느끼시나 봐요. 네네. 아. 콩 게시판에 이준희 씨. 전 붙이다 말고 깜놀. 영 영록 오라버니 나온다고 깜놀. 녹음하면서 듣고 있어요. 근데 요즘 저 나오는 그 저 대사들 말이에요. 네 깜놀. 네? 무슨 핵노잼 뭐 이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쓰는 게 아니고 거의 저 4학년 5학년들이 써요. 그게 웃긴다는 거예요. 저는 뭐 헐 땅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 중년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아요. 그런 얘기를 써줘야 젊은 친구들이 놀아주니까 깜놀 뭐 우프다 뭐 이런 거 해줘야 돼. 야, 웬일이에요. 사실 그 좋은 훌륭한 우리말을 좀 네. 교통정보를 들어야 될 시간이네. 네. 아이 전영욱 씨랑 너무 낄낄거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재미있으세요? 임백천의 라디오 7080 월요일 오늘은 전영록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시 31분으로 향합니다. 교통정보 듣죠. 전영록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박미영 씨가 학창시절에 책받침에 오빠 사진 또 벽에 오빠 사진으로 도배했던 여학생이 벌써 40대 중반이 됐네요. 아휴, 이렇게 한숨까지 주셨네요. 한숨 쉬지 마세요. 그럼. 네. 네. 그 참. 누구나 다 공평하게 시간이 이제 주어지고
그리고 40대면 정말 좋은 나이예요. 최고예요. 근데 왜냐면 후회하지 말라고 한숨 쉬지 말라고 드렸던 말은 어차피 저희 저도 이 정도 돼 버리니까 돌고 돌더라고요. 넥타이의 그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아유 썰렁해가지고. 난 그런 게 좋아. 나도 이런 농 좋아하지 않냐. 너무너무 이런 농 좋아하지 않냐. 진짜. 아. 어디? 속초이 누구? 운윤이. 운윤이? 운윤이 형. 야 여기 맞는 사람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운윤이. 우리가 정신연령이 같잖니. 뭔지 막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이거?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네. 아 돌고 돈다고. 네, 돌고 돌아요. 넥타이가 돌고 돈다고 그랬어요. 아까? 넥타이가 이제 길어졌다, 짧아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듯이 패션이. 아, 예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네 그 인생 삶도 다시 또 젊어지고 어려지고 또 저기 시간이 가는 그 모습이 또 왔다가 다시 또 어려지고. 그럼. 네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숨 쉬지 마세요. 지금 네. 40대면 최고의 나이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아유, 힘내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백은경 씨는 고들빼기 다듬는데 아이고 고들빼기 김치 맛있잖아요. 맛있죠. 그죠? 쌉싸름하면서 어우. 근데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눈이 두 분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참 좋습니다. 아유, 다 감사합니다. 드시는 거죠 뭐 지금 고들빼기를. 아유. 자, 이 전영록 씨 들을 노래도 많고 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노래 주실 거예요? 저요? 네. 어, 이 노래는 아 그럼 우리 둘만 있지 뭐 누가 있어요 여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운윤이 또... 형님이 속초 여기 이 노래는 제가 군대 내무반에서 네. 이 친구들이 노래하는 걸 들었어요. 제 노래인데 누가? 장남들. 아 장남들 캄캄한 네, 거리 예, 예, 예. 예, 예. 와가지고 휘가 나와서 야 이거 내 노래 같은데 왜 퍼다 썼냐 누구 작사 작곡 미상으로 돼 있더래요. 아 본인 노래였어요? 네. 그럼 나중에 다시 죽어다가 다시 불렀어요 제가. 오 그랬구나. 네. 지나간 예 추억. 지나간 예 추억이죠. 그게 네. 장남들 노래로 알고 있는데 전용목 씨 곡이었고 장남들이 불렀으니까 장남들 노래죠 뭐. 한 번은 제가 종이학 부르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고생들이 아저씨 저희 오빠들 노래 부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너희 오빠들이 누구니? 그랬더니 SG워너비. 그러니까 SG워너비가 불렀더라고요. 저 진짜 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뭐 장남들 노래 부르려고요. 가버린 사람이고 가버린 사람. 원래는 지나간 옛 추억이에요. 네, 그걸 드리겠습니다. 나 왔나
어디에 나는 또다시 어디로 떠나나 불꽃처럼 타오르다 지나간 몇 사람 추억만 이제는 남기고 누굴 찾아 나왔나 믿었던 미미길 모든 것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감사합니다. 우와. 전영로 가버린 사람 또는 지나간 예초. 네. 제목이 두 개입니다. 지나간 예초이 맞아요. 지나간 예초. 네. 그게 더 이 가사하고 네,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4769님 영록오빵 여전히 미소년처럼 부드러운 음색 너무 좋아요. 눈이 저도 모르게 스르르 감겨요 하셨네요. 예, 진짜 솜사탕이죠 전영록 씨. 아, 6578님 반가워요. 저는 48살인데요 앨범 속에 딱 끼워놓은 영록오빠 사진을 보고 우리 딸이 엄마 애인이었었냐고 물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오빠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죠. 제가 비타민 세트 좀 보내드릴게요. 4100님은 난 여고 시절 영록 오빠한테 시집 가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요 오빠랑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아 내려보시겠네요. 아이고 한참 내려보시나. 커피 보내드립니다. 네. 9618님 20년 전 시집 온 우리 동서가 전영록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집 와서 처음 한 노래가 영록 오빠의 불티예요. 이거 여자들이 부르면 좀 그죠? 너의 네, 뜨거운 이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제재가 많았다고. 글쎄. 그중 하나가 불조심 강조주가 또 걸려가지고. 그건 또 참 그렇더라고요. 아니 가슴에 불 내는 건데. 근데 안 된대요. 신영환 씨 불씨도 안 됐을 걸요. 어, 창원입니다. 네. 이분께 화장품 드리고요. 선물 많다. 6205님 중학교 때 형하고 예진 누나 나오는 영화 수업 빼먹고 보러 다니는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흘러 아들 이름도 영록이라 지났어. 정말요? 오호 야. 어 저기 와 재밌는 제 팁 하나 드릴게요. 저 재래시장 동대문 가면요. 네, 네. 거 1층에 교복 파는 데가 있어요. 교복 비싸더라고요. 교복. 지금 얘기해요? 예, 지금 얘기요. 네. 교복이 지금 여고생 교복, 네. 남학생 교복, 하복, 동복. 네. 그 가면 저 이름표에 전영록, 이매진 이렇게 써놨어요. 참 그분도 참. 예. 그분이 예, 누굴 예. 좋아했던 모양이구나. 참. 그래서 빌려서 사진 찍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 이분께 피자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5148님은 전영록 삼행시 전 전생의 나라를 구하셨나요? 영 영원히 변치 않는 오빠 록 녹슬지 않는 절대 동안 비타민 보내드립니다. 아니 그 임예진 씨 외에 네. 어떤 그 우리가 알만한 배우들하고 이제 찍으셨잖아요. 그때 이덕화 씨랑 저랑 임예진 씨랑 네. 많이 찍었죠. 그렇죠. 찍고 나서 공교롭게도 임예진 씨가 이제 성인 영화를 뭐 찍겠다고 그러대요. 아. 그러더니 이제 뭐 저는 뭐 군대 가게 됐고 예, 예, 예. 입대하게 됐고 입대하면서 소식을 딱 들으니까 이덕화 씨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맞아. 다음 대로 물려간 게 이제 이승현, 김종훈 얄개. 뭐 얄개로 넘어갔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졸업했어요. 1 세대가. 자, 임혜진 씨랑 많이 그러니까 했군요. 네네. 예. 아니 고소영 씨하고도 같이 연기했다면서요? 고소영 씨 첫 영화를 네 오빠로 나왔죠. 아 오빠로. 네. 연기 어떤 거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 고소영 씨가? 아, 고소영 씨하고 전영록 씨하고 무슨 씬에서? 아 무슨 씬이냐면 뭐 많은 나왔는데. 친오빠니까. 네, 김세준 씨하고 셋이. 혼내는 역 이런 거 했어요? 혼내는 역이죠.
너는 학생 운동 영화인데 네. 거기 참여하지 마라. 알아. 네가 뭘 안다고. 어. 네, 그래서 자꾸 참여하니까 이제 꾸짖는. 어. 네, 근데 걔는 친오빠인지 모르고 배달은 그 동생으로 나온 기억이 나요. 고서영 씨 첫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격렬하게 연기를 했는데 뭐 뺨을 때리고 막 그런 연기를 했다고 그러대. 아니요, 때린 적 없어요. 때린 적 없어요. 다른 가수들한테 곡을 줄 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 없어요. 근데 좀 친한 사람들만 좀 주게 되죠. 네. 위주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까도 저 말씀드렸지만 남자분들이 댄스곡 부르신 분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좀 그 당시 좀 경쾌하고 발랄하고 좀 댄스 락 뭐 이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남자분들 듣던 거는 상대적으로 이 발라드 곡들은 안 들어주시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랬군요. 저도 제 곡한테 밀렸는데요, 뭐. 네? 본인이 본인한테 밀린. 사랑은 창밖에 빗물밭에 밀렸어요. 양수경 씨한테 줬는데. 저는 바람에 실려간 사랑을 부르고 있었는데, 저는 밀렸습니다, 그냥. 예. 개인적으로 저는 그 나그네 길 있잖아요. 네. 그 참 좋았어요. 아, 저도 진짜 참 좋아. 그 좀 불러주세요. 그죠? 기타로. 그건 기타로 하기 참 좋은 노래잖아요. 임백천 씨 기타가 몇 대 돼요? 여기 다 동네 기타예요, 지금 갖다 놓은 게. 동네 기타요? 이거 다 동네 제 기타인데. 네. 이치현 씨도 쳤다가 김목경 씨도 쳤다가. 네, 그렇죠. 임혜진 씨랑 네. 이덕화 씨, 임혜진 씨랑 저랑 나왔던 거죠. 여고 시대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작품에서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네. 원래는 그냥 떠나면 그만인데. 울기는 왜 울어 바람이 부는 대로 정첩시 걷다가 다시 돌아오리다. 약간 타령 좋네. 네. 아, 여기서 변주가 되는구나. 예. 변주가 떠나면 그만인데 울기는 왜 울어 나그네 갈 길에 웃으면 보내주 낙엽이 나는 대로 정첩시 걷다가 그대 생각이 나면 다시 찾아오리다. 와, 이게 진짜 처음에 불렀던 노래인데. 초반에 그죠? 네, 초반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형록 시대가 열리는 거죠. 네. 진짜 그 아름인가요? 우람이요? 우람이. 네네. 우람이 잘 있나요? 아유, 잘 있죠. 그자도 오늘 또 자기 생일이라고 꼭 보겠대. 오늘 생일이? 네. 아유, 참. 생일날 보자 그래. 뭘 뜯어가려고 또. 아니, 근데 참 그게 희한하죠. 아, 선물 뭐 사줘야죠. 제가 알기로는 뭐 보람이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돈벌이 하잖아요. 아니, 돈벌이 아무리 해도 아빠가 사주는 거라. 아이고, 이상해요. 그러면서 받아가는 건 뭐야? 아니, 아빠가 뜯어간다니까, 뭐. 뭘 뜯어가려고 또 전화했지? 늘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애심은 언제 나와요? 기다리다 늙어 죽겠어요, 오이일사님. 예. 우리 미스코리아 PD가 지금 애심을 찾고 있나 모르겠다. 예. 네. 이 노래를 지금쯤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1087님 전영록 오빠 제 남편 이름도 영록이에요. 곽영록. 오, 잠자리 안경 쓴 그 너머로 보이는 반달 눈에 네. 우수에 젖은 눈빛을 아주 좋아했었죠. 와. 아, 그 눈빛에 넘어가셨구나. 치킨을 네. 보내드리고 나도 나갈래 지금. 가자 하나 보내놓고 치킨 받을래. 그냥 땡겨죽겠네 아주. 그냥 어묵도 있고 여기 피자도 있고 뭐. 영록이 형 몇 달?
네? 몇 살? 곧 와요, 나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네. 읽어주세요. 1518. 네네네. 전영록 씨 노래 듣고 있으니까 옛날 동대문 운동장 옆에 신평화 분식에서 DJ 보던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DJ 보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요? 네네. 우와. 제가 어묵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심. 이게 원초적인 노래네요. 진짜 애심이 너무 네, 좋죠. 그때 겁니다. 네. 네네. 이 노래 진짜 지글지글 이 소리 좋으네요. 지글지글 때문에 아마 틀으셨을 거예요. 지글지글. 전영록 씨의 애심. 네. 이게 제목이 부제가 사랑의 낙서네요. 맞아요. 그 왜 사랑의 낙서라고 진짜 짓궂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무 저것도 없는데. 아무 이유도 네. 없이. 그때 강철수 그 화백의 네. 사랑의 낙서를 참 많이 봤거든요. 만화를. 아, 만화가. 네네. 9367님 초등학교 때 보문동에 살았죠. 골목 중간에 나의 짝사랑 전영록 씨의 집이 있었어요. 설렘 속에 그 집 대문이랑 정말 높은 담벼락 둘레길을 친구들이랑 돌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거기 그렇게 담 안 높았어요. 저도 금방금방 넘어가는데. 여성 청결제 선물로 드리고. 전영록 씨는 무술을 했기 때문에 월담을 그렇게 쉽게 아니요. 하지만 중간쯤 대문 밖 옆에는요. 네. 진짜 낮아요. 저도 가봤는데 그 높았었던 것 같은데. 안 높았잖아. 전영록 씨 제대하고 네. 저희가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그때 갔더니 황해 선생님이 거실에서 큰 TV를 보고 계셨고 앉아서 네. 큰 소파에 그리고 내가 들어가자마자 개가 한 열댓 마리. 나 그 지금도 잊혀지가 않아요. 줄어든 그때 줄어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50마리에서. 세상에. 참. 우와 달려드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영록 씨의 이 그 옷 서랍을 열어보니까 청바지가 수십 개는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맞아요.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자기가 보기엔 다 다르듯. 아 참. 전영록 씨. 정말 많았어요. 아 이제 혜진 씨가 벌써 다 됐네요. 1시 53분 넘어가는데 문 걸어 잠그고 다음 시간 못 들어오게. 임우성 임수민이 못 들어오게 하지. 문 잠그면 문 잠궈버리지 뭘. 저 임우성 임수민 PD 지금 들어왔는데 오늘 끝곡 뭐 할까요? 아 저는 전부 제가 만들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예. 다른 사람한테 곡 받고 싶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남의 곡을 들었는데 네. 촛불잔치 이재성 씨 이재성 곡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전화해갖고 나 이걸 부르고 싶다. 촛불잔치를? 아니요. 쉬라는 노래예요. 쉬? 네. 뭐, 쉬 할 때 그거예요? 아니면 나도 항상 그랬다. 그녀 쉬? 그녀예요. 이야. 아. 이재성 씨 곡이군요. 예예. 예. 2006년 곡. 네. 비교적 최신 노래네요. 네. 오늘 전영록 씨, 아유,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몰랐던 아유. 사실도 많이 알았고. 전영록 씨 스페셜. 오늘 1분, 시즌 1은 마치고, 이제 시즌 2에서 스페셜 또 하겠습니다. 쉬라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전영록 씨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임백천의 라디오 7080 내일 낮 12시 1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세요.